가요제 제3회 벚꽃 가요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대한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주식회사 국마을촌에서 협찬하는 오늘 본 공연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오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함성! 일찍 오신 분들도 같이 함성! 모아 모아 함성! 네, 이 함성을 맞이해서 이번 초대 가수는요 외모대지 또 중앙부대에서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예요. 네,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 가수이기도 하고요. 무대에서 무대 매너라든지 뭐든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전국 방방곡곡 요즘 행사 섭외 1위 달리고 있는 멋쟁이 꽃미남 가수 박현민 씨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가수,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량주 멘토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찍 내일이 있다와 도둑이란 노래로 요즘 전국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멘토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다음 곡 뭐라고요? 자주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농담입니다. 자, 그 다음 곡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 곡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. 자, 요즘 참 경기도 안 좋고 살기 힘든 세상에 항상 웃고 살자를 의미해서 직접 제가 곡을 쓴 내일이 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노래 나오면 열심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내일이 있다 갑니다.
사연과 무대 매너를 갖춘 완벽한 우리 멘토시였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야, 노래 단 두 곡으로 이렇게 관객들 마음과 무대를 확